언니, 이거 어때요? 부담. 싫은 거 내가 내놓은 거. 정말요? 꽤 예전에 남편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제는 정리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거 내가 아끼던 아이인데 이게 연식은 살짝 돼 보이지만 이 정도면 상태도 A급이고 요새 레트로가 트렌드니까 들기도 괜찮고. 어때요? 걔 타세요. 근데 여기 똑같은 게 또 있네요. 잠시만요. 이거 짝퉁이네. 진짜? 에이, 설마요. 전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거 진퉁으로 있거든요. 이 표면 텍스처, 박음질 디테일 딱 만져보면 알아요. 아무리 A급이니 미러급이니 어쩌고 해도 짝퉁이 짝퉁이지. 근데 대체 이걸 누가 내놨어? 그거 당장 갖다 버려요. 컨디션 체크 제대로 하자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받은 거예요? 어떡해. 이거 내가 받긴 했는데 시우 엄마랑 이찬 엄마 둘 다 이 백을 가져왔더라고. 나? 무슨 소리야. 내 건 이건데. 언니, 내가 미쳤다 왜 짝퉁을 가져왔을까 봐? 그럼 이찬 엄마 거예요? 예? 사람 참 곤란하네. 아무 물건이나 이렇게 내놓으면 이 행사 준비한 내 입장이 뭐가 될지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제가 이걸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설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가짜로 선물했을까 봐요. 아니 그냥 제가 두 개 다 할게요. 저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든 가짜든 어차피 쓸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둘이 똑같은 것 같은데. 잘 쓸게요. 언니!